나 오늘 그 남자랑 영화 봤다? 그런 대사 나오더라. 사랑은 안락하고 포근한 침대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.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더라. 아니, 오히려 침대가 없어야만 진짜 사랑이라고.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? 넌 침대가 없고 난 고급 침대를 바란 여자라는 거지. 그 남자가 결혼하잔다. 나 어떡할까, 용아? 해. 그럼 하라고. 그냥 하면 될 걸 왜 나한테 와서 나를 돌게 하는 건데, 왜! 좋은 남자고 다 나하고 코드도 맞아, 다. 근데 너처럼 최용희처럼 나를 미치게 하지 못해. 나 어떻게 하면 좋아?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, 용아? 울지 말아요 그대. 조용히 스치는 이 바람. 경아야, 너도 원하잖아. 너도 나 원하잖아. 아니야? 어? 아니야? 아니야? 그대의 눈빛이 말하고.